나이스 게임 TV. 고부경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룰루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잉트럴이 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희 옛날 사우나 있는 건물로 가가지고 얘가 지금 키움타워빌. 네. 정말 아쉽네요. 저희가 이렇게 주려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근데 내일 모레 군대 가는 애한테 이거 선물 주는 거가 다이어리 선물. 아 그래서 주지 말랐어요 제가. 아, 아 그게 더하다고. 아. 네 거야 네 거 이거. 응? 이거 네 거야. 응? 네 거예요. 네 거라고. 들 거 아니었어? 네 거야. 이게 뭔데? 다이어리요. 다이어리요. 아, 아. 다이어리 열어봐요. 본인 사진 봤어? 아니요. 안에 봐봐. 아니요,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되게 잘 나왔어. 되게 잘 만들어줬어. 자, 링트럴이 오는 대로 바로 합류를 하고. 아, 오랜만입니다. 당구는. 아, 당구는 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캐스터님이셔서. 본인은 뭐 계속 하나요? 롤루아를? 둘 중에 하나 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폰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잘 나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폰이도 뭐. 네. 폰이 엄청 바빠져가지고. 네. 아 뭐. 단군도 이제 내일 한중대항전. 어떤 종목 하나요? 한국의 대표 캐스터로서 어. 한중대항전을 어. LOL 부문을 또 우리 단군 김의전 어. 역시 용준의 시대는 갔다. 어 단가가 안 맞으시겠죠? 다 알아? 네. 그 네. 그래서 보도 자료에는 단군 강키 강키 둘이서 한중대항전을 진행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나왔는데 최근 들어온 첩보에 의하면은 네. 보도 자료까지 나간 걸 권력으로 뒤엎고 새로운 출연진으로 대체하는 비선 실세가 LOL 판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네. 그래서 내일 강키 대신에 포니가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저 다음 주부터 빠질게요. 예.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뭐 해요? 다음 주에 한일 대항전 하나? 자, 자. 당군이 형 너무 건든 것 같아요. 포니. 네. 제로 화면 하나 받고 비니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저희가 좀 바꿨어요. 어차피 저희 얼굴이 뭐 크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팅도 이제 같이 다 녹화도 되고 그 각 사의 채팅을 여러분께서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 무엇보다 별풍 돈에 이제 후원 등이 화면에 뜨게. 근데 팟 같은 경우가 지금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팟 그게 안 뜨고요. 네 지금 그 트위치랑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어 이제 만 원 기준 너무 비싸게 한 거 아니야? 아니 만 원 기준 음성이 뜹니다. 아니 왜냐면은 너무 막 우리도 들을 수 있어요? 네. 어... 100원씩 짤짤이 막 쓰면은 그 음성 때문에 방송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홀스가 뭐 야구 얘기하는데 너무 길다 이러면은 만 원 투자하시면 직접 커팅이 가능합니다. 저희 군담금 같은 거 있나요? 장군 형이랑 저랑? 전 괜찮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아, 포니님 받겠다면 뭐 정말요? 아, 뭐 아, 저는 네. 괜찮아요. 근데 네. 포니님이 네. 또 이렇게 또 당기셔야 되니까 아 저희는 아 전 괜찮은데 최대한 당겨서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네. 내가 다시 남겨요. 아 전 괜찮습니다. 다시 남겨요. 내가 다시 남겨요. 아유 저는 괜찮아요. 네. 전 괜찮습니다. 사이 참 좋은 거 같아요. 네. 그 한중대항전이 이제 LOL만 하는 거예요? 중계를? 아니요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있는데 저는 LOL만 해. 어. 다른 두 분도 워낙 모르니까 실수지요. 아예 뭐 제가 몰라요 전. 실수죠 왜 몰라? 답답해서 몰라요. 못 하잖아요. 조 선수 왜 저걸 못 죽이죠? 아. 거의 뭐 카스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오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도 100개 이상 쓰면 귀여운 그림이 나온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뜨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 100개 이하라도 여러분 쏘시면 아무튼 뜨기는 뜹니다 다. 뭐가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 지금. 누가 시험 좀 해보세요 뜨나. 그러니까. 좀 이쯤 되면 센스 있게 뭐 하나 이렇게 뜨면 나오는데. 누가 아까 천사다방 커피님이 50개 쐈는데 안 뜨던데. 어 그래요? 50개라서 안 뜬 거 아니에요? 아, 아예 안 뜨나? 야 나 게임 많이 컸네. 50개는 그냥. 야 이거 돈도 아니지 사실. 아 50개 미만 안 되고 100개 이상만. 됐다 떴다 떴다. 천 원 뜨네 티치는. 잘 안 보이네. 근데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소리는 안 나게 네. 하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보이기 아 천 원까지는 보이고. 아 알겠습니다. 아 보이게만. 보이게만. 만 원 하면 이제 소리가. 대세는 포니 교수님이다. 아 저거 뭐야. 그리고 여기는 저 뭐야. 저거 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야 뭔지 야 나 게임 누나 이씨.
가운데 거 뭐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에서 100개 쏘신 거. 다이어리 아. 결제합니다. 물결. 10만 원. 어이구 10만. 완판 파이팅 나이스 게임 크기. 이거 안 받으시는 거죠? 아, 전 괜찮습니다. 네, 포니한테만. 아, 예, 포니한테만 주시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와,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이야기를 또 이제 좀 해야죠. 이야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은 오고 있어요, 오고 여러분. 오고 있으니까. 오는 중으로 하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죠. 일단은 뭐 LOL 이야기 중에 이제 점점 또 링을 끼고 해야. 아, 링을 끼고 해야 되나요? 걔 LOL 몰라요? 그냥 이거 얘기 네. LOL 얘기 네. 이제 것 같아요. 거의 그 선수들의 어떤 네. 그 포니 택시비에 보태 주세요. 아, 아프리카가 소리가 지금 안 난다고 기능상. 네, 아쉽게도 아 여러분 뭐 수술로 때문에 아프리카는 일부러 소리를 안 뜨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소리 좀만 키워 주실래요? 여기 소리가. 네. 그리고 약간 극혐이니까 아프리카 말고 여러분 기왕이면 트위치에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치가 또 스스로도 뭐 그렇죠. 예. 깔끔하고 프로파시아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31일에 다이어리 사러 외노자 선물 들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일본에 있는 네네 아프리카 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네. 어 팀들이 다 만들어 그다음에 락스 타이거즈도 이제 엔트리 다 발표가 됐죠. 네. 네. 유일하게 지금 매드라이프만 소식이 없어. 네, 거기다가 플로리스도 IMA에 네. 입단을 했고 듀크도 이제 IG에 입단을 했고 노페 크라이가 EDG로 네. 네. 크라이는 원딜로. 닉네임을 바꿔요. 네, Z로 변경을 하고 포지션 원딜로 사실상 2단 변신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EDG는 어 탑이 이제 코로 마우스, 정글이 클리어 러브, 미드가 스카웃, AD가 제트, 서폿이 메이코. 네. 네, 이렇게. 저는 사실 여기서 제일 주목되는 거는 사실 노페 형님이 넘어가시면서 클리어 러브가 득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정글에 대한 4년째 증명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최고의 중국 정글러다. 아. 근데 국제 대회는 무조건 뚫어요. 아. 나와요. 그러면 못 해요. 이 패턴을 지금 반복 중인데 그래도 좀 변화를 깨했으면 이제 또 약간 무슨 말이에요? 클리어 러브가 그래서 노페가 들어왔으니 잘할 거라는 거예요? 노페가 클리어 러브를 잘라야 된다는 거지. 잘하게 됐으면은 확실하게 이제 큰 무대에서도 뭔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은 사실은 EDG에 원래 다른 한국 감독 있지 않았나? 바벨이요. 바벨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SKT 어떻게 갔잖아요. SKT 갔잖아요. 어, 언제 갔어? 형 솔로 할 때 갔어요. 아, 그새 갔네. 진짜. 그새를 못 기다리고. 충분히 기다렸죠. 뭘 못 기다려요. 아, 그래요? 네. 걔가 기다려줘야 돼요? 이제 막바지인데. 아, 네. SKT 코치로. 예, 네, 코치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뜬 건 이제 카인이 그 C9의 래퍼들이랑 같이 갔다. 이게 사실은 그 오피셜로 나온 거는 마지막이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뜬 게 없습니다. 아, 이쯤에서 래퍼드 코치가 이름을 아벨로 바꾸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벨과 카인으로 그치. 서로 죽여? 하나를 짤 때까지. 갱맘이 네. 팀 바이탈리아 계약 체결 임박 ESPN 발이기 때문에 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아니요, 높은데요 이제는. 아직 높아졌어요? 네, 이제 높습니다. 아직 높아졌어요? 그 네, 최근에는 약간 이 계약 관련된 거는 재평가 받기는 했어요. 상소이 뭐 테스트 잘 하고 있다까지는 제가 들었고요. 뭐 체결까지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관계로. 네, 뭐 예거는 별로 기밀 유지 사항이 아니라서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여러 지금 딱 다들 나오는 건데 매드라이프만 지금 소식이 안 들리고 있다. 나머지 선수들 다 샤이도 갔는데 갔고. 네. 갈 길을 다 찾아간 상황이다. 메라가. 메라가요. 해외로 가는 겁니다. 해외 어디? 재팬. 재팬. 일본. 신비성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던져. 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봐. 아, 그런 썰이 있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아 썰. 썰이 있어요? 네. 일본 간다 썰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여행 간 거 아니고요? 아니 아니. 저 커뮤니티에서. 아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네. 예. 네. 계속 해봐. 그래서 일본 LOL계를 평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를 올려 버리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성적이 오른 일본이 LCK에 견줄만한 수준이 되고 와일드카드전에서 롤드컵을 뚫어버린. 와. 최초의 일본 팀 롤드컵 진출. 메라의 손으로. 그렇지. 그러면서 일본 우승팀 원딜이랑 듀오하는 게 포착됐대요. 일본의 그 서브컬처 명소가 어딥니까? 아키하바라. 그렇죠. 거기에
리츠 크랭크의 손 모양 네. 골든 동상이 생기는 거야. 2017년 월드컵 진출 기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봐. 그래서 끝인가요? 매드라이프는 일본 LOL의 영웅이 되는 국민적 영웅이 되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 뭐, 네. 뭐 핵심 형 없는 동안 애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뭐 대단한 포인트는 없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않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시장이 아직 크지가 않기 때문에 메라의 연봉을 맞춰줄 수 있을까? 만약 일본 선생님 메라가 그 몸값을 엄청 낮춰야 돼. 여기 저희가 보고 있는 세 개의 채팅방 중에 다음 파대들은 일본 롤이 흥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야 너 은근히 그렇게 다음 파대들 너무 확실하게 몰아가더라. 왜? 뭐 있어? 약간 덕력이 좀 높은. 네. 덕력이 좀 높은. 약간 스트리머라고 지금 파수들 무시하는 겁니까? 전혀요. 전 다음 팟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일본이 판이 작아서 매드라이프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스타급 선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연봉을 받았을 텐데 예. 역시 한타 아케론의 빛나는 스튜디오 스마밀의 예상에는 최고시다. 저거 나 배당금 얼마야? 역시 한타 결혼은 고 교수님이시다. 네. 매드라이프가 그 오세는 고영준 기자가 굉장히 좀 약간 슬픈 뉘앙스로 슬픈 네. 뉘앙스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포터잖아요. 올스타전에는 무조건 그렇죠. 가는. 네, 아, 그러네. 올스타전 갔던 선수가 그러니까 뭐 메라다가 아니라. 올스타전을 갔던 선수가 아직까지 오피셜이 없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참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매드라이프가 어쨌든 국내에 있는 팀들이나 좀 빅리그라고 하기엔 좀 돈을 많이 쓰는 중국. 그다음에 북미 이쪽에서 이거를 못 받았다라는 거니까. 정보 열도는 법률상 이런 대회 상금을 현금으로 못 준다. 고로 현물을 주는 등의 방법을 쓰기에 시장이 커지기 힘들다. 아 일본은. 아, 일본은. 그럼 금으로 주면 되겠네. 저는 뭐 주식을 주든 뭐든. 아 일본은 뭔가 본인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하겠죠. 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메라 좀 그만 깠으면 좋겠어요. 누가 할까요? 안티들 그냥 글 보다 보면 커뮤니티 보다 보면 슬퍼. 약간 쿨타임 같은 게 돌잖아. 궁극기처럼 아무 짓도 안 해도 쿨타임 돌고 나면. 그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라에 대한 쿨타임이 아니에요. 그렇지. 항상 좀 유독 메라가 좀 심. 아니 그러니까 휘린들을 항상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걸거치는 게 없을 때 찾아보는 거지 뭐가 어그로가 잘 끌릴까. 아 맞다 메라. 워낙에 사실 최고의 캐리어 서포터였잖아. 캐리어 네, 그렇죠. 서포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기대가 크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인기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그렇다고 뭐 성적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 네. 냉정하게 볼 때 아니면 챌린저스 코리아의 CJ가 CJ에서는 여전히 부진을 네. 겪는 겁니다. 시즌 초반 아 그러지 마 왜 또 갑자기 저주를 근데 그때 라운드 중반에 와 CJ에서 영입 소식을 발표하는 거죠. CJ needs me.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포니가 말한 거랑 뭐가 다르냐고. 어디서 웃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CJ는 여전히 매드라이프를 뭐 그런, 기다린다. 네. 온다면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런 기사가 떴었어요. CJ에서는 오늘 고영준 기자님 기사에는 CJ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CJ는 원하지만 매드라이프가 좀 더 다른 쪽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근데 왜냐면 뭐 그렇죠 연봉이나 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어쨌든 2부 리그 말하면 2부 리그보다는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CJ가 아닌 팀을 가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 근데 매드라이프가 CJ에 있다라는 건 사실은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상징인데 전부 다 선수들이 다 바뀐 상황에서 매드라이프가 CJ에 다시 있다면은 CJ의 어떤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기대치, 팬들의 기대치 이런 거는 챌린저스 응행하려면 메라가 왔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하죠. 매드라이프가 있는 게 솔직한 답변. 채팅이 안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저거 지금 좀 만져줄래요? 저거 아마 그 스크롤이 만져진 것 같아요. 맨 밑으로 내려. 네. 오늘 게스트는 인색이 아니고요. 링트롤인데 얘가 머리를 잘랐더니 안 보입니다.
아니, 락타이거즈도 지금... 샤이가 왔죠? 네. 강현종 감독님 강현종 맨들 그렇죠. 네. 상윤 미키도 가고 샤이 가고 상윤도 있고 약간 공포의 외인 구단 이런 느낌 멤버만 봐도 공포의 외인 구단이 원래 누가 외팔이가 약간 짜져 있던 사람들을 그쵸, 모아서 그렇지 아, 또 짜져 있다고 또 원래 스토리가 그렇죠 공포의 외인 구단이 아 그럼 이분들이 뭐 짜져 있는 사람들 공포의 외인 구단이 그렇다 공포의 외인 구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짜져 있다기보다는 사연이 있는 개인들을 모으는 거죠 그 약간 퇴물 취급 받는 공포 외인 구단 왜 자꾸 아니, 공포의 외인 구단이 맞아. 그런 야구 선수들을 모아서 뭔가 헝그리 정신으로 이렇게 막 지옥 훈련을 하고 아까 그런 거 말고 뭐 오션스 11이나 뭐 이런 식으로 왔다 붙여주면 오션스 11이 왜 나와? 아니 그냥 뭔가 드림 팀을 모았다 강현종 그건 롱주 아래 아니 뭐 이런 느낌으로 냉정하게 드림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냉정하게 KT가 드림 팀이지 뭐. 그래도 냉정하게. 어쨌든 모아 보니까 붙어볼만 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원래 락스가 그랬었습니다. 다들 기대하지 않고 퇴물 집합소다 뭐 이런 이야기 했던 락스가 결국에는 실력으로 그걸 뚫고 증명을 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락스의 색깔이에요 이게. 저 그래서 이거 기대해 볼 만한 거 봅니다. 부활할 수도 있어요 진짜.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부활이 아니라 뭐 락스 어떤 이름값을 보면은 그 이름값을 이제 그대로 또 가져가는 또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 딱 그럴 그 정도 할 것 같은데 저번 시즌에 아프리카 프릭스만큼. 아프리카 몇인지 아시나요? 중간 정도 한 걸로 알아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강현종 감독하고 또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고 네. 그런 느낌? 사실 제일 관심 있는 건 KT 대 SKT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다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벌써? 네 아 왜 우승 누가 할지 한번 예측해볼까요? 네네 그때 해야죠 네 그때 해야죠 그때 해야죠 단군이 봤을 때 SKT 대 KT SKT 뭐 때문에? SKT 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 같아. 그게 무서워. 이게 진짜 무서운 거 같아. 그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가 네. 아이 우리 아이고. 야, 너 무슨... 뭐야? 군밤 장수야 뭐야? 머리가 없으니까 춥더라고. 아 군밤 장수야? 아 저 제가 중간이에요? 네. 아니 이거 목도리. 네가 메인이야. 아유. 아이고 할머니 목도리가 아니고. 네네. 우리 링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잘못 갔는데 뭐. 아유. 차은택 아니고요. 군대 언제 가시죠? 아, 군대 이제 26일이니까 1일 남았나요? 월요일에. 네. 바로. 월요일에 가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고 바로 갑니다. 월요일에 가는데 롤러 나온 거예요? 아, 또 나와야죠. 아, 그럼. 아, 이게 군대 야. 특수 같은 게 있어요. 아. 제가 매일매일이 군대 같았으면 좋겠어요. 아. 매일매일 군대 가기 전에 한 일주일쯤? 아 이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한 6월 네. 5월부터 양평. 일이 없었죠. 네. 양평이요? 네네 양평으로 갑니다. 춘대로 가네? 네. 양평으로 가면 전방? 아니 뭐 그런 그냥 몰라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랜덤 제가 가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전방 떨어지면 예, 제가 그때 제가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어 우리가. 어? 뭐 패스인데요? 특수 따로 없지. 특수 따로 없지. 네 그냥이었습니다. 그냥. 아마 2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벌써 나와? 막 맞아. 아니 벌써 나와? 왜냐면 그제 아는 조카가 네. 광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 광주에 누르는 거의 후방이라 그러던데. 따지고는 그렇죠. 비효율적이니까 광주에서 갑자기 전방으로 가면 너무 멀잖아요. 아, 그렇죠. 양평은 좀만 가면은 바로. 근데 후방이라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또 바다와 가까워질수록 산 쪽으로 갈수록 빡세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원래 자기가 하는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전방은 너무 춥잖아. 네,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너무 춥잖아요. 전방에 근데 아니요 저 전방은 아니에요. 제가 부천이 있었거든요. 네? 부천도 추워. 그러니까 거기도 추운데 전방은 너무 추천해. 네. 너무 추천한대. 너무 추천해요. 와, 와, 너무 추천해. 전방 무시 안 합니다. 천파. 네. 네 천만 너무 감사합니다. 춥다는 거야 거기는 그냥. 근데 뭐 야, 진짜 그렇게 추운데는 오줌 싸면 오줌이 얼어요? 이건 그거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꺼내지 못해요. 아 그나? 네 꺼내는 순간 예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딜 가나 군대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다 편하게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뭐 편하게 갔다 와야지 그럼 뭐 어떻게 의미에서 갔다 올 수는 없잖아. 어차피 나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랜 같은 거 있어요? 아... 가서 뭐 내가 어느 쪽으로 대충 이렇게 가서 예비 군발이 몽쉘이라도 좀 사주세요. 몽쉘? 아...
아 이거 또 후원인가요? 이거 초콜릿 또? 아, 몽쉘 몽쉘 맛있죠. 초콜릿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 몽쉘이 제일 맛있습니다. 몽쉘 이따가 예. 사줄게.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초대형 게스트 왔는데 식사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언니 옹기념 롤러와 야식비 지원. 아 감사합니다. 카이언님이 10만원 아니에요? 10만원 10만원 에이 이거 10만원 이거 잘못 만들었네. 네. 아니 10만원이면은 누가 와가지고 막 뭐라도 뭐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네가 하면 되잖아. 되잖아. 아니 저기서 아예 프로그램에서 아니 네가 하면 해. 되잖아. 네가 여기 굉장히 내혹한데요. 아니, 봐봐 네가 일어서면 정확히 저 위치야. 그러니까 아, 여기 굉장히 익스트림한데? 그래서 너도 먹을 거잖아. 아 그러니까 말 꺼낸 김에 뭐 먹을까? 너도 같이 먹을 거잖아. 빨리 뭐 시켜 아, 일단 빨리 먹고 싶은 거 먹. 저 흐름 타겠습니다. 어 뭐 먹을래? 이분 아, 저 흐름 타면 안 돼요? 어. 아 먹고 싶은 거 말해. 아 뭐가 있나 일단 보기가. 아니 뭐 배달 뭐 배달 말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저 순대국. 뭐라고? 야 뭐라고? 순대볶음? 순대볶음? 아, 순대볶음. 아 있어 야식이 있을 거야. 야식집에서 아, 시켜줘요. 아 근데 제가 이게 좀 약간 마이너한 거라 일단 흐름을 타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원래 너 방송할 때 항상 그랬어. 순대볶음을 빗돌이 잘 주문해 보세요. 네. 뭐 전문가니까. 아 그럼요. 순대볶음 있잖아. 못하는 집에 시키면 완전 최악 아닌가? 아 예 그렇죠. 최악인데. 아니 맛있을 거야. 그래도 순대볶음 먹고 싶으니까. 순대볶음은 볶은 거랑 괜찮아요. 아직 시키지 않았잖아요. 저희는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야 돼. 군대 가는 사람은 다 건들면 안 돼. 소원 다 들어줘야 돼. 저 정말 요즘 정말 잘 먹고 있는 거 같아요. 제 인생 이렇게 잘 먹는 시기 없는 거 같습니다. 없을 거야 당분간. 근데 이제 보통 군대 뭐 언제 가도 사실 네. 힘들지만 네. 제일 추울 때 가는 거라 네. 뭐 시청자 질문 중에 네. 입대하면 술을 눈 치울 시기가 됐는데 이 시기를 고른 이유가 있느냐? 아 그냥 저는 그냥 학기 끝나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걸로 그냥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좀 늦학기라 20일날 학기가 끝났거든요. 딱 그 주에 바로 가긴 좀 그랬고 그래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딱 26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 딱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군대는 언제 가도 다 할 일이 있어서 가을에 네. 가면 뭐 낙엽 맞아. 쓸고 겨울에 가면 눈치고 근데 눈치는 게 오히려 편해요 마음이. 지금 가면 네. 눈만 치면 되잖아. 지금 가면 혹한기는 어지간히 재수 없지 않는 이상 한 번 할 거예요. 5주 훈련에서 예. 1월 그런 장점도 있겠죠. 혹한기를 뭐 두 번 할 거 한 번 한다던가. 아 그러니까 눈치는 게 여러분들이 뭐 힘들 것 같죠? 이등병 때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치우는 게 편하고 그리고 병장 때 힘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눈 치운 거 대 진지 공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그치. 다 세임이에요. 어차피 군대는 어차피 1년 다 개같아요. 그리고 더울 때 가면 너무 덥다고 또 훈련 안 하고. 대신 유격이 두 번이랬는데? 그쵸. 그러니까 유격이랑 혹한기는 어차피 못 피해요. 어차피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두 번 해야 되고. 그래도 어차피 유격보다는 혹한기가 좀 더 힘들다고 들은 거 같아. 그것도 케바케야. 에이 저거는 극한 저거는 에이 너무 갖다 붙였다. 야 요새 군대 어떤지 너 어제 안 봤어? 청문회? 당나라 군대야. 아 그렇습니까? 개판이야 개판. 아니 그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저건 아니야? 아 저건 아니고. 저도 저렇게 자긴 하는데 솔직히 저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표정이. 자요. 근데 저게 뭐 힘들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안 씻고 막 이래서 되게 초췌해 보이는 거지. 저게 뭐 되게 솔직히 네. 잘 기억 안 나요. 네가? 넌 기억 날 텐데. 넌 기억 날 거야. 너 기억 나잖아. 너 몇 년 차야? 저 내년부터 이제 동원 끝났습니다. 아, 이제 동원 끝났나? 저 동원 끝난 남자예요. 야 이런. 아 뭐 약간 비슷합니다. 바닥이 너무 많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애니메이션. 폰이 알아요? 아니에요? 바닥에 까는 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아니야. 애니메이션 안 해서 모르는 애니메이션. 저 애니메이션 잘 안 봐요. 진짜 안 봐. 근데 잘 모르시나 본데? 아 사실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지금 폰으로 한번 쳐보지 뭐. 개 명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다다미 넉장반? 넉장반. 네. 나무위키 들어가 본데. 그리고 이제 빙과 보던 거 이제 마저 다 보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뭐 사람 만나고 이제 게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남은 시간이 불과 50시간 남짓? 아 50시간이긴 한데 뭐 여기서 잠자는 거 사람 만나고 이게 제가 그 트위치 쇼에서 그, 아 이거 말해도 되나요? 아 말해도 돼요. 괜찮아. 이미 짤 이미 끝났어요. 아 그 트위치 쇼에서 네 뭐 네 그 방송하기 전에 그 PD님께서 그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 올려주시기 전까지 제가 다른 데 말 안 했거든요. 군대 간다고 게임하느라. 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막 잡혀가지고 온갖 약속이 다 잡혀 있어요. 아 사람도 군대 간다니까. 네네. 얼굴 한번 보자. 아. 이제 그래서 게임할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을 놓기로 했습니다. 빙과만... 아 잠깐 근데 듣는 얘기가 약간 네. 약속이 원래 없었는데 네. 알려줘서 약속이 생겨서 게임 못해서 짜증난다. 아니요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당연히 만나야죠. 아니 짜증났으면 오면 여기도 안 오고 그냥 다 안 오고 그냥 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오케이. 집에서 폐쇄 생활을 했겠죠. 근데 원래는 게임으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뭐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네네. 또 일요일은 그래도 가족들과 보내야죠. 예 그렇죠. 일요일 날은 예 가족들 본인도 서운해하시지 않게. 네네 본인이랑 보내야죠. 가기 전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군대 가기 전에? 수지? 수지 어떤 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웅이? 배수지. 배수지 말고 또 무슨 수지 있어요? 합성 수지. 한 번 더 물으면 식물성 수지 이랬겠다. 와 역시 미인이다. 역시 순발력 하는 분이지. 와 순발력 하는 분이지. 혼이 없이 살 수가 없어. 환경까지 생각하네. 와 취하는데? 미쳤다. 와, 나를 환경을 생각하지 못해서 합성이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에이.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형은 너무 인스턴트야. 아 식물성 역시. 수지를 했어야 되는데 역시 폰이 신갓 아 친환경 역시 나중에 CF 나오는 거 아니야? 수지가 나와가지고 이건 식물성 수지로 만들었어요. 너는 한 발 더 가는 게 문제라고. 아, 일부러 가잖아. 아 그냥 끝냈으면 되잖아. 왜 거기서 CF까지 가냐고. 여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여기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줘요.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애가 너무 군대 간다니까 해탈했네. 재밌어. 부처가 됐어. 채팅창 이렇게 딱 증거 남습니다. 웃긴지 안 웃긴지 이렇게. 그 빗소리 나왔잖아. 물음표냐 크크크냐. 빗소리. 우리 어떤 민심을. 아 근데 저희가 웃으면 시청자들도 웃어요. 제가 이렇게 그럼. 하니까 또 웃는 거죠. 그럼요. 살, 이게 살리는 이렇게. 거예요. 아 이게 대본에 있잖아 여기. 네, 대본에 있잖아. 단군 비판한다 이렇게. 아 예 그렇군요. 너 눈 나빠서 그래. 아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우. 네네.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딱히 없는데요. 뭐 동준이 형 정도? 아, 아 동준이도 바쁘신데. 폰이는 만나도. 네. 아, 그게 사실. 아, 저도 왜 그분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러면 동준이 약간 부담되겠다. 그분 알고 안 만나도 되고요. 아, 이거 문자. 근데 전화라도 할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동준이 형 보고 싶다. 폰이는 동준이 형 보고 왔잖아요 이미. 아, 뭐 보고 붙여줄까? 엠페로까지 붙여줄까? 그러니까 군대 가기 엠페로. 군대 가기 전에 보고 싶어도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와. 포니는 보고 왔잖아요 이미. 포니가 보여줬죠 사실. 와 보여준 거군요. 응. 네. 포니를 어. 보임을 당했죠. 네. 수동태. 네. 표정이 정말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요새 LOL 소식 혹시 뭐 아는 거 있어요? 아 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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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관심 없지. 죄송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여기 본 거 쓰고 그냥. 채팅창에 네. 파라곤 뭐 하는지 아냐고. 아 파라곤은 나이스캔들 PC방 가끔 놀러. 그 예,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아 그런 거. 네, 아 본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네. 얘기 안 하는. 네, 어디 가긴 갑니다. 네, 가긴 갑니다. 또 그럼 옛날 IM 멤버. 라일락은 제가 그 얼마 전까지 문명하고 있을 때라서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문명하고 있게 했었어요. 아, 오케이. 그때 일단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켜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걸 약간 도와주게 했습니다. 아. 소리가 왜 그러냐, 소리가 자꾸 묻힌다, 노래가 왜 맨날 오렌지 카라멜 아. 노래만 트냐, 아, 제발 노래 좀 바꿔라, 아. 4시간 동안 그것만 들었으니까 짜증난다 뭐 이런 아.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딱 두 사람밖에 몰라요. 콘셀은 별로 안 친하죠. 아, 콘셀 형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두절됐고. 예. 또 누구 있지? 그리고 미드킹. 미드킹은 콘셀 형보다 더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두절됐구나. 그리고 저희의 그 저희 서포터였던 그 차 노아 씨는 연락이 모르겠고요. 네. 아, 다 잊고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잊고 있었습니다. 아, 예. 네네. 미스핀 코치설이 이미 떴대는데요? 아, 누구요? 파라곤? 파라곤? 아 떴습니까?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뭐 라샤는? 설일 수 있잖아 설. 라? 네? 설일 수 있잖아요 지금. 아 근데 설은 제가 인벤에 떠돌아다니는 설과 이제 카도라를 다 들어보면 방금 지금 설을 오피셜로 만든 거잖아요. 아 근데 어느 팀에 갔는지 모르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라는 보고 있다? 네. 어, 이거 아 그 정도로? 어디서 말본 패턴인데? 아,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사로 확인하시죠. 지금 제가 기억을 되짚어보니 제 기억이 불꽃 연기 나온다. 네. 와 불꽃 연기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저 표정이었어. 야 포니를 청문회 갔어야 되는데 씨. 아, 연기 이제 지키네. 포니인데 뭐 중계도 중계인데 연기력이 사실 진짜 물이 올랐어요. 상황 재현이나 뭐 보니까 사실은 단군이 빠진 롤로아 때 많이 좀 캐리를 제가 그 롤로아를 보고 박찬욱 감독님이 차기작에 지금 박찬욱 감독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원래 박찬욱 감독님이 항상 신작에 신인 배우를 한 번씩 끼거든요. 포니가 송강호랑 투탑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기대해 볼게요 포니. 네 맞아. 자 뭐
이거 뭐 LOL 얘기를 좀 하나 아니면 아 좋죠. 저 LOL 얘기 좋아합니다. 사실 들으세요 뭐 이런 게 예 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LOL 얘기는 언제나 즐거웠어요. PTL 할 때는 전문가였는데 아 그때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형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LPL 전문가 네 아 저 그때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제가 말하면서 다 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약간 뉘앙스는 그렇게 묘사하는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주지는 않아서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농담으로 친하니까 아무 네. 노패가 이렇게 나를 바라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한결같이 결국 나는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맞나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대화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강캐도 2부 리그를 1부 리그로 올려놓고 그렇죠. 올려놓고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올려놓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올려놨다는 건 실력은 사실은 검증된 건데 그래도 강캐도 이제는 뭐 중계진으로서의 역량을 잘하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이적 대란 때 네. 강캐한테도 코치 제안이 몇 개 왔었습니다. 갈만한 강캐가 깠어요. 하게 학을 뗐구나 그냥. 그 학을 뗐죠 그때 중국에. 코치 생활에 돈이 뭐 많아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요 컨설팅 제안도 왔다고 합니다. 팀 컨설팅. 팀을 어떻게 꾸려야 하나.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나. 그런 거 강키가 잘하긴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상담을 받는. 했어요? 네? 했대요 그거? 그런 건 뭐 약간 했대요. 예. 그런 거는 그러니까 강키가 그런 일단 걔도 게임 잘하는 종자 타고난 애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그렇죠. 타고난 스타일이라. 가는 게 보이네. 어마어마해. 강키도 능력이 있죠. 능력 짜요. 강키도 사실. 능력 짜요. 네. 유명했잖아요. 캐스파컵 때. 강남 2인조였나? 그 두 분이? 누구랑? 빅돌 강키. 아무도 못 들어봤잖아요. 강남 2인조.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시청자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물음표가 올라가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글쎄요. 후딩 요새 열심히 밀고 있거든요. 아 밀고 있는 거요? 아무도 공감과 호응을 해주지 않는. 아, 강키까지는 제가 아는데. 강키까지는 강은 있는데 왜 광석이가 남이냐고. 거기가 강남이니까. 아 그래서? 그거 캐스파컵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내는 개그가 그러니까, 사실 있지. 아 여기서. 잠깐만 내년 되면 대세 될 거야. 네. 내가 부캐파사라도 만든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좀 쉬었다가 네. 네, 좀 있으면 먹을 거 올 것 같으니까요. 네. 네, 링이랑 그 포니 배부르게 먹이면서 저희 마저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채팅 같이 나오게 바꾼 거 그 녹화본 보시는 분들도 좀 채팅 편하게 보시라고 한 거고 여러분 쏴주시는 것도 저희가 빨리빨리 좀 캐치하려고 한 거기도 하니까는 많이 쏴주시면은 저희 출연진들 배불리 먹이고 또 좀 보태주고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잠시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